맞아요. 있다는 얘기가 있어.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 꼭 나오고 싶었던 게 특히 말을 전할 두 분이 있어요. 일단 경훈이한테. 사실 경훈 씨하고 저하고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은 없어요. 네. 하지만 제가 행사장에 가서 진행을 할 때 초대 가수로는 한 서너 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제 조카가 버즈 팬이라고 티켓을 좀 상당히 어렵다 지금 너무 인기가 있어서 전화가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문자를 했어요. 부탁을 했어요. 근데 세상에 너무나 얘기를 잘 전해줘서 아이가 너무 극진히 대접을 받았어요. 아 이런 미담. 그러니까 미담을 해주고 싶은데 경훈이 역시. 역시. 근데 이제 나는 형돈이 미담 한번 들어보자. 이쪽도 미담. 들어보자. 형돈 씨는. 미안하다. 왜 미안하지? 왜? 뒷담화인가 무슨 얘기하시나? 정동 씨는 이제 지금은 이사를 갔는데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맞아요. 합정동 쪽에 근데 이제 뭐 동이 다른데? 동이 달라? 근데 네. 같은 아파트 살지만 자주는 못 만나는데 꼭 마주치는 데가 있어요. 바로 아파트 앞에 아주 맛집 이자카야 있죠. 새벽 3시 예전에 부활하다 슬슬 부활하다 12시나 1시 사이에 가는데 가면 또 형돈이가 있는 걸 봤으니 아직 자기가 안 끝났고 제가 조용히 계산을 하고 가요. 아, 너 형돈이 것까지요? 형돈이 것까지. 이건 뭐 당연한 거 본인 본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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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본인이 아니라 본인이네. 본인입니다. 근데 왜 미안해? 근데 그거를 제가 한 세네 번 했어요. 한두 번이 아니고 세네 번. 이건 찐이네. 근데 이제 그날은 뭐 그렇다 쳐요. 다음 날 얼마든지 뭐 형님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아니 왜 계산한 거 아니었어?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. 그렇죠, 그렇죠. 단 한 번도 기본적인 소식. 아, 한 번도 없었다고?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. 모든 걸 처음 듣는 거예요. 네, 저는 늘 제가 계산을 해서. 어? 근데 저는 늘 계산을 제가 했거든요. 아니면 이거다. 여기서 계산하고 나가면은 얘가 나머지를 더 먹잖아. 더 먹는 것만 얘가 더 먹지. 추가분을 네가 계산해. 추가분을 네가 하면서. 누가 봐도 10만 15는 항상 2만 원씩 계산하고 오지 않았어? 그렇지. 아니, 4분 값을 제가 아니 근데 오늘 잘 얘기하신 게 성격상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진짜 찐으로 처음 듣는 얘기. 아니 그래, 나도 그래서 의아했다니까. 내가 볼 땐 둘이 너무 지금 서먹서먹하다.